예. 관내의 알프스 산맥이다. 어? 알프스다 이래서 제가 명명한 동네입니다. 아주 경사도가 가파르고 경사도가 보통 60에서 70도 됩니다. 이 동네 전체 그렇습니다. 60, 70도는 이 경사도에서 사과밭을 이렇게 농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골고리 이 가수원이 있는데요. 해발은 280에서 350 범위 내가 되는데 경사각이 아주 높아서 농사 짓기는 아주 힘듭니다. 물건도 잘 나오고 기계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저 골짜기 사이로 전부 사과밭인데 여기 현재 앞에도 이렇게 보면은 경사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품종 경신을 하셨네요. 아주 해발이 높고 경사가 심해서 제가 이 지역에 알프스다 이래서 제가 제 스스로 명명하고 이름을 붙이고 현장에 활동을 하고 또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 자가용은 저 밑에 도로에 세워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이고 착과 수가 좀 많습니다. 여기 이래 보시면은 하수형입니다. 하수형. 길가지 하수형.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과지군이 다 늘어뜨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쭉 늘어뜨려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발이 좋은 곳에 이 아오리인데 아오리 물건이 이 관내에서는 잘 나오는 동네입니다. 확실히 열매가 반들반들하네요. 장갑으로 닦은 것처럼 반들반들합니다. 예. 상태가 좋습니다. 예. 윤기가 있고 상황이 좋다. 예, 아주 아오리가 깨끗합니다. 예. 값도 잘 받고 육질도 단단하고. 자, 결과지 하수형 이게 쭉 늘어졌습니다. 예. 만약에 일반 그 재배 가수원처럼 높게 키우면은 작업을 못합니다. 경사가 보통 60에서 70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엄청 힘들죠. 여기도 이분께서 열심히 하신 분인데 참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예치도 다 하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돌 위에다가 나무를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쭉 관리를 하셨습니다. 저쪽에 댐이 보이고 참 멀리 이렇게 정상이 우뚝 있습니다. 이렇게 참 힐링이 됩니다. 농사 짓는 분은 여기서 엄청 고생하시죠. 예. 참 이런 지역에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제가 지금 오늘 날짜가 7월 22일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또 주요 해충이 있죠. 특히 그 미국 선녀벌레가 여기는 현재 가원 주위에 특별 방지를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농가들은 가수원 주위에 보면은 물론 그렇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미국 선녀벌레가 부화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풀을 검사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런 데는 또 뱀을 조심해야 되죠. 독사 같은 거. 오늘 또 비가 온 다음에 습하기 때문에 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선녀벌레의 그런 그 증상 보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공급되는 팬텀 오신 이런 전문 약재를 가지고 아마 지역마다 공동 방지를 하셨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없을 것이다. 자세히 보니까 안 보이네요. 이렇게 봐도 보여야 되는데 없다. 깨끗합니다. 지금 선녀벌레는 원래 노린제목 선녀벌레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우리나라 곤충 목록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외대 곤충인데 제가 7, 8년 전에 어느 농가분이 하얀 비닐봉지에 담아왔는 걸 보고
그때 발견했습니다. 관내에 처음 발생됐었습니다. 그 선제벌레는 사실 매미하고 비슷하죠. 이 현미경 확대해 보면은 날개도 매미하고 유사합니다. 그 선제벌레의 생활사를 보면은 3, 4월 달에 약충이 부화돼서 7월 달에 성충이 되고 또 9월 달에 다시 이 산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요놈들이 그 부생물이 이 분비물이죠. 똥이죠, 똥. 그 부생물이 이 복숭아 잎이나 사과 잎에 묻으면은 그 얼음을 유발하죠. 특히 또 열매에 이렇게 묻게 되면은 전부 그 얼음이 됩니다. 예, 묻게 되면은. 그래서 그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전문약은 많습니다. 뭐 잘 아시는 팬텀, 오신, 뭐 데시스, 뭐 모스피란, 옥타브 이외의 기타 일반 살충제도 효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가원 주위에서 자꾸 유입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많으면은 열매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그 한해 복숭아밭에 가보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가수원 현장 방문 또는 우리 가원주께서 농약을 치는데도 콧구멍으로 막 들어옵니다. 눈에도 막 달라붙고 엄청 불편하죠. 무엇보다도 이 열매의 어떤 그 상품 가치를 그 얼음이 유발돼서 하락시키기 때문에 꼭 방지를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가원 주변에 해당 전문약제를 경사가 심해가지고 막 미끄럽습니다. 비가 온 다음이라 가지고 아이고 이 돌도 많다 이거. 야, 이 농사 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물건 참 잘 나옵니다. 물론 가원주도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갈색날개 매미충이 오늘 새벽 2시 한 40분 돼가지고 잠깐 잠이 깼는데 제가 거주하는 거주지 근처에서 매미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날개 매미충도 같은 매미과니까 같은 매미니까 활동이 시작됐구나 해서 내일 그 나가면은 그래도 한번 주의 차원에서 한번 업로드를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나오기도 했고 또 그다음 누가 그 구독자께서 선홍을 좀 영상을 올려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데 모임이 많아가지고 힘들고 다음 기회에 초기 착색 진흙 무렵에 한번 업로드 시킬까 하는 말씀드리고 일단 나온 김에 갈색 그 미국 그 선녀벌레 말씀드렸고 갈색날개 매미충이 이 발생이 이제 될 것이다. 이 갈색날개 매미충은 뭐 예외 없습니다. 뭐 사과든 복숭아든 뭐 감이든 밤이든 뭐 떼죽나무 기타나무 전부 다 있습니다. 매미충이. 그 문제는 갈색날개 매미충의 그 문제는 가지 특히 이런 단과지 이 짧은 가지에 이 숲이 속에 산란하죠. 이 어딘 가지에. 그래서 여기 산란하게 되면 이 가지가 말라 죽습니다. 또 성충, 약충이 어린 가지에 동시에 이 흡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된다. 역시 그것도 이 부생물이, 열매에 부생물이 묻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그 얼음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사를 우리가 보면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연중 1회입니다. 연중 1회 가지 속에서 이 알로 월동을 한다. 겨울에 여러분들이 전지하시다 보면은 가지가 요래 수피가 요렇게 금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갈라보면은 2열로 알이 사선 삐끔 형태로 2열로 딱 질서정연하게 살아내놨습니다. 그리고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야 되죠. 그래서 약충이 지금 생기죠. 5월부터 8월 중순, 지금 7월 중하순에 접어들었으니까 한참 발생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충은 7월 중순에부터 11월 중순까지, 그래, 7, 8, 9, 10, 11월, 대략 만 4개월 이상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 줄로 산란하게 되는데, 그 역시 이 잡아줘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이 무조건 다 이 여기에 산란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래 보면은, 복숭아 같은 경우는 조생종, 중생종, 수확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약재 살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지에, 얘들이 산란한다, 매미충이.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이제 후지 같은 만성종, 오래도록 약재를 살포하는 그런 나무에는 별로 없는데, 일찍 수확을 종료했는 나무, 특히 홍로계통. 그 수확 다 하고 난 다음에 약을 안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산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산란하게 되면은 그 가지는 열매가 달려가지고 굵어지면은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게 이 가지가 뚝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제를 하셔야 된다. 품종 수확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막 후지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11월 달까지 산란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충제만 살충제에도 싼 게 많습니다. 뭐 데스 플러스 데시스 이런 약들은 싸니까 20단 말에 막 한 병 반 두 병 여 가지고 한번 쫙 돌려주면은 훨씬 좋습니다. 작년에 우리 복숭아나무에도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그 집 같은 경우는 전정을 해보니까 가지가 깨끗했습니다. 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높고 경사도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는. 예. 아이고 조심히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뭐 선녀벌레나 갈색매미충이 있으면은 영상에 담아가지고 업로드 해드리면 좋겠는데 뭐 이 동네 또 보니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 방제가 잘 됐습니다. 저런 풀숲에도 선녀벌레의 어떤 그런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산지형 가보면 엄청 심하던데 확실히 여기는 그 리드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께서 뭐 일괄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공동 방제를 했는 것입니다. 확실히 깨끗합니다 보니까. 그런 거는 뭐 집단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동네 전체적으로 공동 방제하는 게 사실 좋긴 좋습니다.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저병도 공동 방제하면 좋고 다 좋은데 참 사실상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각각의 시간과 어떤 그런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야, 이렇게 돌을 이렇게 올라가지고요. 쭉 이렇게 쌓아가지고, 평지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다 했네요. 여기는 기계로 못 치고 손으로 새벽부터 약을 치는 그런 가수원이 되겠습니다. 적과도 얘는 뭐 대가 위주보다도 뭐 중과 위주로 해가지고 택배 형태, 일반 개통 출하 및 개인 택배 형태로 판매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뭐 가수원을 꼭 반드시 뭐 세장 방충형이다 또는 무슨 형이다 물론 그게 표준 모델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만 내 가원 형태 내 가원의 입지적인 조건 품종 선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봤던 모래 성분이 많은 밭인데 자꾸 동록에 민감한 품종을 심겠다 그러면 자꾸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그 지역적인 특성과 토양 특성이 동록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모래 성분이 강한 땅인데 거기다가 뭐 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심으면은 동록 현상이 더 심하죠. 그래서 내 특성에 맞는 품종을 고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전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사가 90도, 70도, 60도 넘는 이런 경사지 밭에 증기평으로 세정 방충으로 키우지 못하죠. 그럼 사다리 놓으면 엄청 두 배 더 높아 보이는데 누가 적과하고 누가 전지하겠습니까? 수확은 누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가수원은 결과지 하수형 어쩔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갑니다. 이래 해도 또 물고기도 잘 나오니까 예. 뭐 특별 A가 좋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내 형편에 맞게 하고 또 평지에는 또 이제 세장 방충이 좋죠. 세장 방충이 맞고 이런 경사지가 심한 데는 결과지군을 늘어뜨리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해도 사다리면 타야 됩니다만 증기평보다 훨씬 낫죠. 자 그래서 내 가수원 지형과 형태에 맞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쭉 증들이 이게 환경 적응력입니다. 예, 이게 다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해발 해발이 아니고 경사지 경사도가 약 70도 되는 마을에 동네에 제가 와 있습니다. 참 이런 분 평지 하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에 오시고부터, 오고 난 다음부터는, 야, 그 동네 가서 난 못 짓겠다. 아이고요. 여기 또, 돈나물이 있습니다. 맛있는 나물인데, 안 뜯어 먹으셨네. 자, 엄청나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이런 조건에서도 가원을 경영하는 분이 계시다. 참고하시라고. 요거도 요거는 홍론이에요. 자홍이 아니고. 집집마다 뭐 홍론은 몇 프로 정도 다 있습니다. 예. 여기도 아직 밀은 보이지 않는데 착색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목이 바르다 보니까. 아이고. 아주 뭐 깨끗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이고 회장님 오시네.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저 가수원 주위 저게 없네. 선녀벌레가 없네. 즉 가생이 조금 있어. 가생이 조금. 동네에서 공동방지 하셨죠? 안 했어 아직. 어 근데 깨끗한데 내가 보니까. 아, 이제 가원 측에는 뭐 나 소득은 저기. 아 그러니까요.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 동네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가지고. 아이고야. 홍도는 잘 됐어. 홍도 좋네 보니까. 네. 뭐. 부호사도 괜찮고. 네. 아우리 뺀들뺀들한 게 좋네. 양호합니다. 예.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조금 가물어서.